와, 어떡하지 이거? 왜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죠. 다음에 정말 입혀질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설계한 사람이 미친놈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 이것도 새 채 사야 되겠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단골 손님 모시고 바로 어벤져스 1에 나왔었던 아이언맨 마크 7 스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왔던 슈트업 시리즈들이 많이 있어요. 마크5 슈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마크7 슈트업, 그 다음에 실버 센츄리언 슈트업까지. 제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다음 슈트업 마크46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감히 마크 42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만들어주세요. 사겠습니다. 자, 아무튼 스페셜 에디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아, 아트 포스터가 너무 멋있네요. 네. 여기 이제 가격대는 60만 원대예요. 와, 야, 뭐가 엄청 많다. 진짜. 와. 일단 제가 예, 요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어벤져스 타워. 이렇게 이중 레이어로 안에다가 레드가 이게 좀 들어간 이거는 저도 처음 봐요. 이거 LED 안 들어오나? LED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LED 밑에 위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빛이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디 얹어놓을 때가 있어요? 얹어놓을 때 사야죠 LED를. 아 사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왜 벌써 웃으세요? 한번 봐주세요. 와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입 벌린 패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로키랑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극적인 순간이었었거든요. 약간 긴장된 순간이었죠. 네, 좀 그런 느낌의 얼굴 표정을 좀 잘하고 있고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얼굴이 조금 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옆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서 보니까 좀 다리가 여기가 좀 얇아요. 네, 다리가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수트를 입었을 때의 체형을 좀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우, 좋았습니다. 이 정도 하시는구나 이제. 감사합니다. 이 친구도 롤링아이. 네, 롤링아이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아실까요? 요거? 뭐 쇠고랑 아닙니다, 이거. 이걸 넣어줬습니다. 로키랑 이제 어벤져스 타워에서 딱 만나면서 그 양주 한잔 딱 마시는 척 하면서 밑에서 몰래 차죠. 그 팔찌 두 개. 당연히 아크리액터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토니 자체에 내장이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한 번씩 열어볼까요? 네네네. 이게 가장 큰 덩어리 파츠 같은데 딱 변신해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기에서 이제 뭔가 탕! 한번 빵! 터지죠. 터지잖아요. 이거 안에 레이어가 보이는 것만 세 개입니다. 수첩이 안에 붙여가지고 넣었어요, 안에다가. 뒤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이 다 보이고 구멍 뚫려서 보입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새 채 사야 되겠다.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네요. 입혀지는 것만이 아니고 아~ 이렇게 그 포트 1단계에서 1단계, 2단계까지 가는 것까지 되네요. 이제 3단계가 이제 입혀지고 네. 뭐 이런 것들 최소한 두 개인데요? 더 두 개. 두 개는 사야겠네요. 와. 이렇게도 되네. 세워도 더요. 세워도 되네. 세워도 돼요. 아, 네. 그럼 한 채 더 가야 되겠네. 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금손 아. 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아, 금손이야. 이걸 포장돼. 여러분들, 와, 이거 조립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서만 잘 보시면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저기 자석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야, 그럼, 우와. 나도 해봐야지. 우와. 우와. 이 안에 짜자자자자. 그래, 와, 패널들, 패널 라인. 예. 그것도 자석으로 붙이네요, 그냥. 우와. 야, 너무 좋다. 나 한번 해볼래요. 아, 이쪽 해야지. 아, 너무 좋다, 자석. 진짜 이런 거 환장합니다. 이렇게. 아, 오! 이렇게. 야. 톤이 없이. 그렇지. 네. 이제 2단계지, 저거. 2단계 정도. 자, 이제 2단계 한번 가볼게요. 수트가 입혀지는데 그냥 일단 팔 정도만 딱 걸쳐지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와. 떼가지고. 이거 이렇게 관절이 씨. 여태까지 이 슈트업 나온 것 중에 제일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어, 팔목에 팔찌를 여기다 안 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팔찌예요. 바디만 있을 때는 팔찌를 따로 끼는 거고, 얘 지금 팔찌가 이제 변신한 거거든요. 변신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그래, 뭐. 10단계도 만들 수 있겠네. 자석으로 딱. 착각? 아, 씨. 미쳤네. 이야. 근데 뭐 이게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1단계에서 요렇게. 등 쪽에 이제 붙어 있는 느낌. 어떡하지, 이거? 왜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죠? 위에서 밑으로 봐야지 멋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지, 진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체가 입혀져요. 입혀져죠. 하체 입혀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조심스럽게 손목 핀을 빼도 되지만, 제가 봤더니 얘를 빼도 돼요. 그게 나요? 어, 안 되네요. 안 되겠다. 얘가 오른쪽임, 얘가 이 느낌이에요. 어, 잠깐만. 아니야, 반대야. 죄송합니다. 아, 맞게, 아, 맞아. 맞게 끼셨네. 너, 그 잠깐 사이에 많이 봐. 아니, 이렇게 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로 끼셨네. 그리고 얘도 올려줍니다. 신발을 한번 신겨줍니다. 뺐다가 슬라이딩으로 넣어주고 뒤를 마무리. 이야, 하체 이 정도에서 아까 뺐던 허벅지 파츠들을 여기에 다시 자석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와, 씨. 허벅지. 다 자석이야, 다 자석. 와, 이거 그거네. 그, 오금 부분이네. 아, 오금 부분. 고관절. 아씨. 반스 입혀야 돼, 또. 강철 반스가 또 앞쪽에 그러면, 어? 응추에다가 자석을 붙여놓고, 와! 아, 여기다가 자석. 야, 얘는 진짜 너무 굴욕이다. 어, 좀 그렇다, 진짜. 마그넷이네요, 마그넷. 마그넷추. 아. 뭐 막 딱 열어주래요, 그리고. 오픈 기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여기 부분이 열린다고. 이런 게 다, 아,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맞아요. 뒤에도 열려요, 뒤에도. 와, 뒤에 씨, 뭐가 올라와. 지금 뒤에를 네, 지금 다 오픈한 느낌입니다. 아랫부분은. 와. 그럼 여기서 또 얘랑 이제 합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100만 뷰 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제발. 아, 저거 화이트 베이스 200만 뷰 갈 것 같아가지고. 와, 미쳤다. 끝났다. 200만 뷰 갑니다. 내가 그 막 썼거든. 2만 뷰 나왔더라고, 지금까지.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유일무이. 유일무이. 미쳤어. 야. 여기 붙여주고. 3단계까지 왔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환장 안 갔네요. 네, 그냥 뭐 남자의 그 로망을 이 기계적인 것들이 짜자자자자자자자 해서 다음에 정말 입혀질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보세요. 여기 옆에 지금 플레어에 살, 속살은 여기 있고 겉에 암호는 여기 있어요. 아, 맞네. 떨어져. 이게 지금 이제 아, 입혀지는 느낌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도 보면은 여기 뒤에 뭐 열려서 내부 뭐 몰딩들 너무 완벽하고 이건 진짜 360도 돌려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와, 이거를 양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신기할 정도로. 꼭 우리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아마 실제로 보시면 환장하실 것 같아요, 다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남았어요. 이제 서서 입혀지면서 네. 딱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느낌 한번 볼게요. 일단 또 분리. 네, 얘부터 자석으로 떼주고 이거 한 번 해보면 이제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만 떼주고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쪽이 되네요. 어? 아, 알겠습니다. 어? 길이가 안 맞는데? 그렇죠. 길이가 안 맞죠. 왜 그러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만 떼주고 아... 알았어요? 그렇게 네. 따로 접는 거구나. 따로. 아, 예. 얘는 여기. 어우, 나 모데모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서 보시면은 쉬워요. 이거 지금 급한 마음에 저희가 여기 하나 떼먹어서 그래요. 왜 급하냐면은 또 지금 이제 이사 또 싸야 되거든요, 짐을. 지금 최종 단계입니다. 그 마크5 슈트업이 요 자세잖아요. 맞아요. 같이 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생각으로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보통 이 슈트업 과정을 해놓으면은 그 실버 센츄리언도 그랬고 마크5도 그랬고 네. 약간 똥따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심플하게 지금 없는 고증을 만들어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맞는 느낌입니다. 이 프로포션이 맞는 거예요, 지금. 네. 외적으로는 뭐 설계한 사람이 약간 미친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요거 마크7이랑 요렇게도 그쵸? 요게 과정이 이제 그쵸? 이쪽 과정이니까 이제 요렇게 입혀진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다. 어떻습니까? 뭐 어떻긴요. 이거 사야지. 지금까지
요 슈트업들 나온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 끝났다 하지만 뭐 피규어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플라스틱 아이언맨을 보고도 좋아했었던 그렇죠. 그때의 모습과 네. 비교하면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와 정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네. 거기까지 왔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거랑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어벤져스의 모습이었고 그 뒤에 이제 아이언맨 3가 아이언맨 3에서 이렇게 뒤로 네. 그러니까 이 클래식 슈트의 결정체가 바로 마크 7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세뇌체에서 변신 과정들을 조금 해놨지만 이 친구도 제가 진짜 좀 추가 구매해서 변신 과정들을 좀 같이 놓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고요. 아이언맨은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뭐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뭐 그 형님이 두 명님으로 뭐 나온다 하니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여기 후니버설 두리랜드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합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짠합니다. 불러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뭐 여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제가 또 만져보고 구경하겠습니까? 이런 기회 자체가 저는 정말 즐겁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또 앞으로 우리 강사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이상훈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